인간 열입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직업군을 변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반기에. 문서, 운세가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네네. 2024년 하반기 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말띠들이요? 말띠들은 참 사람들이 좋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전 말띠가 아니에요. 아. 90년생, 35살이죠? 이분들은 이제 어떤이냐면 태양이 구름을 가렸다가 먹구름이 이제 걷혀지고 밝은 기운이 이제 돋는 그런 적이거든요. 인간 열입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직업궁을 변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반기에. 문서, 운세가 좋으세요. 뭐, 뭐를 한번 도전해서 사업을 해볼까, 뭐, 장사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하셔도 돼요. 11월만 살짝 조심하시고, 그러고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셔도 되고요. 78년생인가요? 47? 이분들은 성주운을 저기 맞이해야 되겠죠. 47 중요한 시기죠. 중년에 문서, 결혼, 승진, 축하할 일들이 이어지는 해.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고 나쁜 수전은 11월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분들도. 그러고서는 마음먹은데 그냥 쭉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59, 66년생 이분들은 안 좋으세요. 뭐 사기를 당한든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몸수 조심을 또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홉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해운년 자체가 그러세요. 59 먹은 분들은 뭐이 나이에 일찍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를 해볼까 하는 사기, 기 얇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다가 이제 딱 걸려서 장애물이 생겨서 또다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몸조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분들이 좋은 해운년, 하반기가 좋은 해운년은 아니세요. 59 조심하셔야 돼요. 10월 하반기부터 동지달은 필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띠분들 35만 빼놓고, 35, 47만 빼놓고, 이제 50대 말띠분들은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30대, 40대 말띠분들은 하반기 운이 강하니 하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밀고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이 말띠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도 나올까요? 그럼요. 금전운도 괜찮죠. 근데 59은 돈을, 66년생은 돈을 잃어라 하는 수고, 내가 아니래도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돈을 잃어야 되는 수전이고요. 그리고 40대, 30대 분들은 재물을 올해는 걷는 후에요, 하반기에는. 괜찮으세요? 귀인도 좀 돌아갈까요? 귀는 돌아온다. 귀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 같아요. 귀인은 좀 힘들겠네요. 예, 귀는 힘들고, 어쨌든 재물은 들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동지달 빼고. 30대, 40대들은 괜찮아. 말띠분들이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달은 다 좋으시고 11월 달만 안 좋으세요. 예. 네. 11월이요? 음력 11월? 음력 11월만 안 좋으세요. 동지달만 안 좋고 다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해 나가셔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운기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47분들은 성주맞이를 해야 되겠죠. 4년에 대한 운 성주맞이를 하시고, 90년생이들은 사실상 50, 지금 35, 36, 7, 8까지는 쭉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계셔도. 예. 성주는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성주는 남자들은 가을에 받고 여자는 봄에 받는데, 전에 우리 옛날에 이 성주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네.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거의 오시는 게 거저 그냥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아니 구스로, 옛날에 구스로 하면 800, 90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 200 갖고도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성주 바람은 안 받으면, 성주 바람은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요. 성주 바람, 성주가 들어오는데 받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안 좋다는 얘기야. 좋은 운인데 안 받아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받으시라는 거거든. 그러면 큰돈 들이지 말고 저렴한 돈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지금 사과 하나에 15,000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비싸요.
그 7,500원짜리 15,000원이래. 그러면 과일값도 지금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작은 돈인데도 지금 엄청 힘드셔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말띠분들 저기 올해는 쭉쭉 나가서 하시고요. 66년생 말띠분만 빼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튼 말띠분들은 인간 이립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 때문에 마음 다친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인간한테 마음을 다쳤다면 하반기는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나니 너무 이렇게 막 끓고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